네, 안녕하세요. 신이 내린 꿀팔자 인종신이 입고하고 기분이가 이겨간 눈물자국 없는 말티즈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화창한 주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배우들 지난 여름 예, 진짜 땀을 흘리면서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우들에게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배우들 성장한 모습도 지켜보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를 재밌게 이제 보셨다 그러면 이제 그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예, 그런 SNS에 많이 아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런 감상을 적어주시면은 저희한테 많은 힘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규혁 역을 연기한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리바운드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많이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열정 그대로 영화에 녹이려고 모두가 다 열심히 촬영에 임했고요. 이 열정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조금씩 열정의 씨앗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홍보를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바운드에서 승규를 연기한 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많이 기대되시죠? 네. 네,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홍보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면 10점을 주시고요. 재미가 없으셨어도 10점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강호 역할을 연기한 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정말 고생하고 그렇게 찍었는데 이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 벅차가지고 잠시만요. 엔차 온고 너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엔차 온고와 엔차 관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네, 리바운드에서 한준영 역할을 맡은 이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따뜻한 우리 리바운드 팀 만나서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리바운드에서 재윤 역할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가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객석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더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뭐 저희 영화의 흥행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관객분들이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저희가 한번 시원하게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지욱 역할을 연기한 안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작년 여름에 정말 따뜻하고 뜨겁고 재밌게 사랑했던 작품인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입소문,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바운드에서 중앙고 농구부 코치 강코치를 맡은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지금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CGV 그 골든 에그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영화가 지금 98%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는요 지금 9.5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메가박스는
8.9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박수를 분발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매하셨던 메가박스 홈페이지에 가서 저희 영화 즐거우셨다면 10점, 즐겁지 않으셨다면 10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한번 9.2점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인분들, 가족분들께 저희 영화 주말에 꼭 신나는 영화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